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지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12레벨 독일 뿐인 것 같습니다. 클랜명이 레드 데빌스 붉은 악마입니다. 우리랑 좀 통하는 구석이 있는 모양입니다. 호크라이더 왔는데 고블린 오두막으로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고 5마리 창고블린이 다리를 넘어가서 프린세스를 공격해서 감전으로 프린세스를 마무리해줍니다. 월브레이커는 발키리로 방어를 해줬습니다. 나무꾼이 달려옵니다. 나무꾼은 1대1로 발키리와 싸워서 발키리가 이겼습니다. 지금 호그라이더가 뛰는데 지금 파이어볼 쏠라는 거를 바바리안이 잘못 나갔습니다. 손패가 꼬였고요. 일단은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호그라이더가 올 타이밍이고 제가 지금 엘릭서가 없어서 그대로 맞을 상황인데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0, 1900 상당히 불리합니다. 지금 프린세스의 11레벨이 멀리서 불화살을 내뿜고 있습니다. 나무꾼이 다리를 건너왔고 바바리안이 나올 것 같은데 파이어볼이 없어요. 바바리안 아껴두기로 합니다. 왜냐면 호그라이더가 뛰어올 것 같거든요. 바바리안에 파이어볼이면은 코스트를 9를 썼고요. 상대도 9를 썼으니까 등가 교환 같은 코스트를 교환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다리를 건너서 바바리안이 프린세스 타워를 2개 때렸기 때문에 약간 교환에 있어서는 약간 미세한 이득을 봤다고 보면 됩니다. 프린세스가 다리 건너에서 이거 굉장히 불리하고요. 지금 깨졌습니다. 20초 남았는데 이러면 안 되죠. 10초, 9초, 8초. 12레벨한테 졌어요. 이러면 안 되죠. 한번 패가 꼬이고 나니까 다음 패까지 연결이 되면서 패배의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